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은 이제 퇴적구조랑 지질구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얘들은 결국엔 모양을 보고선 과거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들이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대륙에 대해서 살펴볼 때 과거 지구의 모습을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거였고, 이제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부터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시간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언제 그런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이 시기를 파악하는 게 이제 또 중요할 텐데요. 이 시기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단원 끝까지 이제 쭉 가는 거예요. 자, 이 시기 파악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갖다 쓰게 되거든요. 그 두 가지 방법을 먼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상대 연령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상대 연령이라는 거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상대적인 나이 순서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볍게 얘기를 해볼게요. 저랑 여러분들이 있죠? 네. 저랑 여러분 중에서 누가 나이가 많아요? 선생님이요. 제가 나이가 많아요. 왜요? 먼저 태어났잖아요. 맞아요. 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이죠? 즉, 그러면 뭐예요? 암석으로 똑같이 따져도 먼저 만들어진 암석이 더 나이가 많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순서 따지는 걸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순서 따지기. 그래서 상대 연령은 그냥 순서만 따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암석이 먼저 만들어졌느냐, 또는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느냐, 이거를 따질 때 쓰는 게 바로 상대 연령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제가 몇 살일까요? 50세. 50세. 32에 32. 제가요, 항상 수업 때 들어가면 나이가 한 30살 가까이 위아래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제 나이는. 자, 네. 참. 네. 어쨌든, 여러분들 제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제 나이가 몇 살 하면은 몇 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딱 정확히 몇 년 전 또는 몇 살인지를 알 수 있는 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절대 연령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의 절대 연령은 어떻게 되세요? 아, 있어요. 얼마. 네. 50. 50은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이 절대 연령은 절대적 시기를 파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1학년 때 한국사 배우셨죠? 네. 네, 한국사도 이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3.1운동하고 6.25 전쟁 중에서 누가 먼저 발생했어요? 3.1운동. 이렇게 따지는 게 상대 연령이에요. 6.25. 여러분들 3.1운동은 몇 년도에 있었죠? 1919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절대 연령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시기 따지는 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뭐부터 할 거냐면은 요 상대 연령부터 하겠습니다. 순서 따지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순서 따지는 거부터 할 건데요. 이 순서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순서를 따질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은 요 순서를 따지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인 바로 지사학의 법칙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학의 법칙. 자, 요 지사학의 법칙은요, 모의고사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출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용해서 따지는 문제들을 다 내기 때문에 응용 문제로 나오지, 기본적으로 요거를 그대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내신에서는요? 내신에서는 충분히 출제 가능하겠죠? 네. 너무하다고요? 네. 어떻게 그럼 기본이 돼? 저기요. 정신 차리시고. 자, 그래서 이 지사학의 법칙을 지금 더 볼 건데, 이 지사학이라는 건 지구의 역사를 따지는 학문이란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지구 역사 따질 때 쓰는 법칙들입니다. 자, 이 법칙 여러분들 거기 교재 보시면은 총 6가지가 등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6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볼 건데, 거기서 첫 번째 거는 이 지사학의 법칙이 적용이 되기 위한 원리라서요, 사실은 법칙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 동일 과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제임스 허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거를 처음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옛날이랑 지금이랑 어떤 지질 구조나 어떤 퇴적 구조 같은 게 나타나잖아요. 사건이, 그 사건의 발생 과정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앞에서 습곡을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습곡이 있다고 하면 무슨 힘을 받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횡압력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어떤 지층이 강한 횡압력을 받으면 얘가 습곡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과거에 횡압력을 받았을 때 습곡이 안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알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똑같이 횡압력을 받았을 때 습곡이 나타나야만 사실은 우리 얘가 이 순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리를 우리가 이제 동일 과정의 원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발생하는 사건의 원인이 과거에도 똑같이 발생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동일 과정의 원리라는 거를 먼저 이 원리로 파악을 해놓고선 각각의 지사학의 법칙을 지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사학의 법칙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평퇴적의 법칙이요. 자, 수평퇴적입니다. 이름만 봐도 뭔지 아시겠죠? 퇴적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네, 수평하게 퇴적이 된다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퇴적층에서요, 퇴적은 수평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퇴적은 일반적으로 물 밖에서 잘 일어난다고요? 물 속에서 잘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물 속에서 잘 일어나요. 물론 가끔씩 뭐 사막 같은 데는 물 밖에서 퇴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물 속에서 퇴적이 되고요. 이 퇴적이 될 때 수평으로 이렇게 퇴적이 된다는 게 수평 퇴적의 법칙입니다. 그죠?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지역을 갔어요. 가서 딱 지층을 봤는데 지층이 평행하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쌓이고 별일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뭐가 기울어졌나요? 내가 이렇게 기울어서 본 건가? 그건 아니고 똑바로 본다고 했을 때요. 그렇죠. 쌓인 다음에 뭔가 지각 변동을 받았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무슨 사건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무조건 처음에 만들 때 무조건 어떤 형태로 쌓아야 된다? 처음엔 무조건 수평을 쌓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이렇게 변형이 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수평퇴적의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지층 누중의 법칙이에요. 뭐예요? 네. 지층 누중의 법칙, 누중. 자, 요거 특히 만약에 이거 서술형을 낸다 그러면 이거 옷자내기 굉장히 쉬워요. 그쵸? 요거 지층 누중. 지층 느중 아니고요. 누증 아니고요. 누중입니다. 네, 지층 누중의 법칙. 네, 안 내실 거라고 믿군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층 누중의 법칙인데 이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누가 먼저 쌓인 지층이냐는 거예요. 요거 따질 때. 네. 누가 먼저 쌓인 거예요? 당연히 밑에 있는 것으로 먼저 쌓인 거죠. 그게 지층 누중의 법칙이에요. 네. 그래서 먼저 쌓인 지층이 아래쪽에 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무슨 누에 무슨 중이냐고요? 네, 제가 까먹었어요 그건.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쌓여있다 했을 때 A가 먼저 쌓였고 B가 나중에 쌓였다는 거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칙이 바로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뭐 하나도 안 어렵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 전부. 그래서 여러분들 2번까지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법칙 볼 건데요. 세 번째는 동물군 천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법칙자를 쓰네. 자, 동물군 천위의 법칙이라는 걸 쓸 건, 얘기할 건데요. 자, 이 동물군 천위는 일단 동물입니다. 동물, 그쵸?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생물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살았던 애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 애들이 많지 않죠? 대부분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역사를 지나면서 쭉 진화를 해서 가장 진화한 우리 인간까지 이렇게 이제 오게 됐는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진화가 덜 된 생명체가 있었고 진화가 더 된 생명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둘 중에서 진화가 덜 된 생명체가 더 옛날에 만들어진 암석 속에서 발견이 되겠죠? 당연히. 예, 그게 바로 지층 동물군 천위 법칙이에요. 아,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진화한 화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지층일수록 이제 더 진화한 화석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예요? 이거를 파악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화석들을 보고선 얘네들이 어떤 순서로 진화했는지를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진화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거를 하셔야지 동물군 천이 법칙을 정확히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화석들하고 현재 살았던 화석하고 여러분들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1학년 때 했었죠. 한 거랑 기억이 표준화석이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각 시대를 대표해주는 화석들, 그쵸? 한번 복습해볼까요? 고생대 때는 뭐가 대표적이에요? 삼엽충. 두 개 더 있었는데. 방추충. 방추충. 그 다음에 갑주어. 그래서 갑주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석이라는 애도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이런 애들이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들이었고. 그 다음에 중생대는? 중생대 하면 암모나이트하고 공룡, 투톱이죠. 그리고 시조새 이런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는데 있고, 신생대는요? 화폐석하고 매머드, 그쵸?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혹시 기억 안 나면 어떡하냐고요. 나중에 다시 외우셔야 돼요, 이거. 1학기 기말에 또 나와.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어떤 지층에는 삼엽충 화석이 나오고 어떤 지층 보니까 공룡 화석이 나와요. 그럼 누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삼엽충 화석 나오는 지층이 먼저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공룡 나오는 지층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동물군 천이 법칙이에요. 그러면 뭐냐, 결국엔 각 화석들의 순서를 여러분들 아는 것이 이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 지층이면 이거를 적용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나와야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나왔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나 있어요? 네. 동일과정. 동일과정은 아까 했고. 근데 여기, 여섯 개, 한 개 더 있거든요. 자, 나머지 두 개 더 할게요. 네. 자, 요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거 볼 건데요. 네 번째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다섯 번째 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거기 교재에서 다섯 번째 나와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법칙은 바로 부정화 법칙이에요. 부정화 법칙. 자, 부정화의 법칙인데, 우리가 부정화이라고 하는 지질 구조는 앞에서 배우셨죠? 예. 네. 자, 부정화은 얘들이 쌓일 때 연속적으로 쌓였다? 아니죠. 불연속적으로 쌓인 애들이었어요. 왜? 그렇죠. 중간에 융기 침강이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정합의 법칙은 뭐냐면은요, 내가 만약에 어느 지역을 봤을 때 부정한 면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요,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정한 면 사이에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시간 간격이 짧다, 길다? 길다. 그게 부정합 법칙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네. 왜냐하면 그냥 부정합인데 만약에 융기침강이 하루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네.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긴 시간 간격이 있다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 긴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게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 법칙 보겠습니다. 마지막 법칙은 관입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것도 앞에서 이미 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관입이라고 하는 구조 앞에서 배웠었죠. 네. 그럼 관입한 암석인 관입암이라는 게 있고, 관입당한 암석인 기반암이라는 애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쵸? 네. 둘 중에서 누가 오래된 거예요? 그게 관입의 법칙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관입한 암석이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됐다. 즉 기반암이 먼저 만들어졌고 나중에 관입암이 만들어졌다. 이게 관입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관입 얘기할 때 이거 다 얘기했었죠? 네,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관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마그마가 뚫고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구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화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산은 마그마가 분출이 된 거죠. 네. 그러면 분출이 된 다음에
그 지역에 다시 퇴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생긴 게 관입이랑 분출이랑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럴 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변성. 맞아요. 변성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거기 교재 38쪽에 있는 그림을 좀 잠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하나 있어요. A층, B층, C층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똑같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암석을 뚫고 들어온 애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관입의 형태가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B가 여러분들 화성암이에요. B가 자 근데 보세요. 만약에 기존에 A라는 암석이 있었고 C라는 암석이 있었어요. 그 사이를 B라는 애가 파고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B라는 마그마의 강력한 열로 인해서 이 주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어요 저번에? 그렇죠. 녹고 안 녹은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원래 성질에서 바뀐다 그랬었죠. 그래서 구워진다고 말했었어요. 소위 그걸 이제 변성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도 변성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 밑에는 다 변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A랑 C가 먼저 있었는데 B가 나중에 뚫고 들어온 거죠. 그럼 A랑 C 중에서 누가 먼저 만들어졌게요? A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무슨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A랑 C가 만들어진 다음에 B가 관입을 한 거예요, 얘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자, 근데 다른 경우로 볼게요. A가 먼저 있었어요, 잘. 그랬다가 A 바깥으로 B가 갑자기 화산이 터진 거예요, 뻥 하고. 그래서 여기서 용암이 이렇게 흘러나온 다음에 이렇게 굳었습니다. 그러고선 무언가 뭐 침강이 됐거나 뭐 어떻게 해서 그 위에 C가 쌓였어요. 자, 요렇게 됐을 때는 보세요. A는 원래 있었으니까 B 때문에 구워지겠죠. 그쵸? 소위 말하는 변성이 여기선 일어납니다. C 지역은 변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일이 없죠. 왜? 기존에 없었으니까. 그쵸? 그런 경우엔 여기는 그럼 변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만들어진 순서가 A, 그 다음에 B가 분출을 하고 그 다음에 C가 쌓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순서가 나오게 되는데 보세요.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요 파란 부분, 그쵸? 즉 변성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를 보면 우리가 순서를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얘는 지금 다 변성된 거 보니까 얘가 만들어진 다음에 뚫고 들어왔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보니까 요쪽은 변성이 일어나지 않았죠? 안 일어난 거 보니까 아 얘가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만들어졌구나라는 거 우리가 순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우리가 관입의 법칙이고요. 그 경우가 각각 관입이거나 분출이거나 이렇게 해당한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보세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각각의 순서를 여러분들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다만 이거 추정할 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당연히 이렇겠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추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지금 다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지사학의 법칙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